스틸리아 기억나니? 예전에 여기서 길을 잃어서 큰일 날 뻔했잖니. 큰일이 무슨 뜻이에요? 어머, 그러니까 그게...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죽음을 뜻하지. 그건 또 무슨 뜻이야?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야. 우와,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. 진심이야? 그럼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데. 왜? 무덤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춰버리거든. 그래? 그럼 나중에 갈래? 살 만큼 살고 들어가는 게 최선이야. 젤리야, 그런 건 누가 가르쳐줬니? 여보. 보이지 않는 친구가요. 어머, 길을 잃었을 때 만났다던 아기 말이니? 이제 아기 아니에요. 제법 자랐거든요. 잠깐 실례할게요. 젤리야. 저기 다시 아기가 되었잖아. 이 정도 변신쯤이야. 난 최악의 악령이니까. 그거 참 놀랐구나. 난 가족 모임 중이라 이만. 같이 가줄게. 예전에 여기서 길을 잃어서 큰일 날 뻔했잖니. 안녕하세요, 멋진 아저씨. 전에도 여길 지나갔었는데 기억나? 다들 그대로지, 너 빼고. 넌 어떻게 자란 거야? 빨리도 물어보는 건. 심지어 말도 하잖아. 다 배운 거지. 그런 건 누가 가르쳐줬니? 바로 너지. 실수했군. 제법 많이 걸었는데 또 만났네요, 멋진 아저씨. 이런, 또 길을 잃은 건가? 네가 많은 걸 가르쳐줬으니 이번에는 내가 가르쳐줄게. 죽음을... 저, 그만둬! 누나, 아직 무덤에 들어가면 안 돼! 차비, 누나, 이게 바로 큰일이라는 거지? 맞아. 장난치고는 너무 심했어, 척. 다시는 너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.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.